Я местный. А, местный? Да. Не похож. Это бункер. Бункер? Да. Военный? Да. 여기는 미술관. 반고흐 리 언리얼 전시회를 하고 있는 미술관에 왔어요. 현장 갔다가 잠깐 집에 가기 전에 그림들 이게 이게 다 모사품들 갖다 놨네. 아사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Лезь здесь? Вот лестница вниз по лестнице. Хорошо. 지하에 있나 봐요, 지하에. 여기는 모사품들 잔뜩 갖다 놨고 가사가 밑에 있다 어디. 뭔가 디지털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역시 계단. 와, 이 금고래, 금고. 옛날 금고 건물 같아요. 와. 가사. 유한데. 이게 다 프린팅. 프린팅이네, 프린팅. 들어가세요. 가사 주시. 가사. 카르타 뭐죠? 코레아. 야. 세울.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뭐, 뭐. 야, 메스니. 아, 메스니? 야. 아, 비스타프가 빠드발리에 돌까? 위에서 가 зашли. 아, 베르베타지. 아, 이 빠드발. 아. Вы можете картины приобрести. Приобрести что такое? Не понимаю. Они недорого стоят. А продают? Да. А, это копия, да, копия. Да, репродукция. А то нарисованы или принтеры? Принтеры. Это шейп, да, раньше? Банк был, банк. Это бункер. Бункер? Да. Военный? Да. Кто бомбирует? Холодная война же была у нас,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Америка. 60-е годы. А это бункер, да? Да, это бункер. Тогда, как это... Атомный бомб придет, а сюда придет. Быстро сюда. Скорее. О, бункер. Ва. А, 여기가 옛날 냉전 때 지하 벙커였대요. 와. 아, 여기는 이제 풍경화 미술이 있구나. 이걸 판다고. 프린팅이에요, 프린팅.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에 그 야 이거 벙커야 벙커 와 문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여기 타슈켄트에 그 그림을 로열티를 내고 라이센스 받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회사가 보면 얘네들한테 주문을 하면 원본 사이즈하고 원본하고 같은 사이즈로 그림을 전속해서 한 100만 수, 뭐 200만 수 이렇게 하네. 싸진 않네요. 주요 그림은 여기 있는 것 같아. 대표작들은 여기에 주요 작품은 이렇게 1층에 주로 압도에 전시되어 있고 아래층에는 또 다른 작품들 많이 지하의 벙커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전시가 보니까 그 라이센스 받은 그 상업적인 업체에서 전시회를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림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일본 대사관 뒤쪽에 이렇게 아마 사설 미술관 같아요. 여기 그 뭐지 방고흐의 작품을 상품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우즈벡 업체가 이 전시회를 기획한 것 같고 보면 이런 하나 샀어요. 굉장히 싸요 이게. 제가 유럽의 미술관에 가서 이런 그 상품을 사려 그러면 보통 뭐 15유로, 20유로 이렇게 하는데 역시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현지 시세에 맞게끔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싸고 괜찮네요. 이렇게 샀어요. 가방도 사고. 스카프도 사고.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는 7월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뭐, 오리지널 작품 아니긴 하지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 번쯤 와서 한두 시간 놀다 가기엔 적절한 것 같습니다.